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91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언저희님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카데미 상식이 3월 10... 자, 이거 마지막 광고 한번 해야 되니까 네, 한번 다시 한번 바뀌게요. 3월 13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올해는 OCN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OCN이니까 아마 이렇게 하시면 됐다. OCN에서 하니까 올해는 아마 티빙에서도 하겠죠. 네, 티빙에서 할 텐데 티빙 틀어놓고 저희 유튜브도 같이 틀어놓으면 됩니다. 네, 티빙 음소거 해놓고 네, 광고 타임 있잖아요. 광고 타임 할 때 각각 음소거 해놓고 저희 방송 좀 놀러와 주시면은 함께 보시면은 광고 타임이잖아. 어차피 광고 타임 때 저희 방송 또 놀러오시면은 딱 그렇게 같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괜찮을 것 같네. 저번 작년까지만 해도 TV 조선이 했었는데 올해에는 한국 후보 없다고 이렇게 바로 내치인가? 아무튼간에 바로 OCN이 바로 가져갔는데 편안한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시간은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입니다. 당초 한 3, 4개 정도 후보에 오를 것 같은 작품이었으나 5개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공개가 되고 나서 예상외로 지금 후보라 좀 많이 갈렸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촬영상 후보께 오르지 못한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는 멕시코 출신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실베리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고향 멕시코로 돌아가면서 겪게 된 실존적 고찰을 그린 작품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실베리오의 혼재된 기억을 따라가고 멕시코인의 정체성과 성공, 삶과 죽음의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성찰하는 영화입니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는 본인 이름만큼이는 좀 뭔가 긴 영화들이 좀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버드맨도 사실 버드맨이 아니고 버드맨 오어 더 언엑스피드 언엑스펙티드 뭐 버처 오브 이그노런스 뭐 엄청 귀엽거든요. 그리고 이번 영화도 사실 바르도 콤마 찍고 퍼스트 크로니클 오브 핸드 오브 어 핸드풀 오브 트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신기한 게 그거는 정작 영어명은 더 레버넌트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반대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 되게 웹소설 제목처럼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폭스에서 좀 약간 길게 해놨어. 그래도 기억이 안 돼. 아무튼간에 이 영화가 사실 처음 프리미어가 됐던 게 베니스였었는데 사실 그때도 우리 모두 이제 기대작이어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 와 이거 대박 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로튼 터진 거고 갑자기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로튼 터진데 갑자기 왜 로튼이 거의 터지기 직전에 59%. 참고로 59%가 뭐냐? 참고로 앤트맨 이번 작품이 49%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 정도로 터져 있는 작품이 되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먼저 보신 분 순서대로 할게요. 예, 먼저 처음 보신 분. 왜냐면 아연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유일하게 먼저 처음 보셨어요. 그리고 그 버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버전이에요. 왜냐면 영화제 이후에 편집이 됐거든요.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이후 감독이 또 편집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상영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공개 시간이. 근데 부산에서는 풀 버전, 영화제 버전이에요. 그럼 좀 신기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그 소양 시어터에서 보는 바람에 네 환경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소양 시어터가 그렇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일단 허리가 너무 아팠고요. 이거 등받이 네. 제가 소양에서 하루 종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침 한 세 타임 연속으로 네. 나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진짜. 심지어 전날 밤에 두 시간만 자고 가서 진짜 그게 이제 일단 관람 경험이 좋지 않았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이거를 부산에서 보고 난 뒤에 이제 넷플릭스 공개하기 한 달 전에 극장 개봉했었잖아요. 맞아. 그때 다시 봤었는데 저는 그때 잘려있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막상 넷플릭스로는 안 봐가지고 네네. 다 극장에서 봤나 어떻게 하네. 네네. 극장에서 두 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쪼어들었다는 느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디가 잘려나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컷했는지 몰라. 참고로 이게 3시간이 원래 넘어가는 영화였는데 159분으로 줄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간에 그 다음으로 보신 분이 아마 그러면 김평일 건데. 네. 네. 아 저요? 이 영화 저는 사실 그 이냐리쭈 감독이 그 미국으로 온 뒤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그 영화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멕시코인이라는 정체성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 멕시코에서 찍었던 영화들도 솔직히 이번에 좀 봤는데 그 영화들도 멕시코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 근데 이 감독이 수십 년을 걸친 뒤에서야 왜 자기 정체성 이제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봤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영화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찰리 카우프만의 영화거든요. 아. 찰리 카우프만의 영화가 영화로 인생을 재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재유가 그 비유를 하자면 프랑스 영화에서 뭐 밥 대신 빵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밥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의 생존권을 챙겨달라는 거잖아요. 식사권이라든가 그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축을 재유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멕시코 역사를 재유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그런 맥락들을 되게 흥미롭게 봤고 촬영 기법들이 되게 이 전작들의 촬영 기법에 엑기스를 모아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드맨 때부터. 네, 버드맨 때부터. 확실한 네. 건 롱테이크에 집착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롱테이크에 아.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화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간을 통해서 넘어가면서 계속 네. 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뭔가 버드맨과 레버넌트는 뭔가 집착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레버넌트 네, 때 좀 심했죠. 레버넌트 때 심했고. 네.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이 감독이 되게 모던하게 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 감독이 처음으로 되게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할 만한 장르를 찍었구나 해가지고 전 되게 만족스럽게 봤고요. 근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쵸. 근데 본인이 그 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메타화가 네. 되는 느낌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아까 이 작품의 출발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봤으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버드맨을 얘기해야 될 건데 버드맨 작품상 받을 때 쇼 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품상 발표할 때 누가 이 새끼한테 그린카드를 줬어 이러면서 네. 뭐 욕섞이면서 원래 사실 이 지상파에서 라이브 할 때 F6은 원래 무음 처리되거나 그러는데 네. 이게 그걸 아예 못하게 그냥 생중계 때 해버려가지고 네. 딱 그랬던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서 그린카드가 사실 영주권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네, 네. 그 순간 아마 그 멘트를 받고 느낀 상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거 상을 받았을 맞아요. 때 아~ 내가 작품상을 받는데 갑자기 왜 숀 펜이 이런 말을 하지 하는 거기서부터 이 영화가 출발됐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왔던 이제 흥미로운 감독이 사실 본인의 인생하고 약간 좀 닮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자체가 네 맞아요. 그 풍자 예, 그런 풍자 비평 그런 게 상당히 잘 녹아져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봤는데 물론 영화 이 영화 호불호 갈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거에도 사실 동의는 하긴 해요. 네, 뭐 동의는 하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다음 드디어 이제 가장 최근에 보신 어제 보시고 저한테 갑자기 막 이런 영화를 뭐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깜짝 놀랐어. 네. 나는 갑자기 네네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사실 제 연구주 제 지금 연구주제랑 너무 맞닿아 있고 저는 자전적 서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자전적 서사 자기 서술하는 방식들 는 결국에 자기의 인생 스토리 라인을 하나의 어떤 실선을 만들려는 욕망들이 결국에 자서전을 만들고 자전적 서사들을 만들어 네,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나이브스아웃이 굉장히 이거랑 상충되면서 막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진실, 하나의 어떤 스토리 라인, 어떤 확정되어 있는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막 하나의 실선으로 존재하는 게 나이브스아웃이라면 이 바르도는 굉장히 전혀 아니죠. 완전 파편화돼 있죠. 네,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그 원래 버드맨도 그렇고 레버넌트도 그렇고 롱테이크로 유명한 감독이긴 하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 집요하게 그 끌고 가다가 엄청나 갑자기 엄청난 그 화면 전환과 함께 시공간에 대한 배경들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이야기가 아닌가? 그 인물이 아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관객을. 전 그게 정말로 사람의 기억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를 실제하는 것들을 마주하고 하다못해 내 하루도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되게 이런 네.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막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채워져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파편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이거를 우리는 하루를 일기라는 어떤 글쓰기로 풀어낼 때 어땠다 이런 이런 거를 했고 저런 걸 했다 뭐 어떤 시간 순으로 마치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네. 글쓰기도 그렇고 재현의 영역도 그렇고 네, 근데 사사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로 확확 뒤집어 버리는 거 특히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건 엄마 아빠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바르도의 네. 엄마 아버지. 아버지가 등장하면 자기 바르도의 몸집이 작아들어요. 맞아요. 네, 작아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게 치매세요. 그래서 그의 시간적 순서들이 다 뒤바뀌어 있어요. 네, 맞아요. 죽은 8년 전 죽은 아버지를 엄마가 소환하는 것과 바르도가 소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저도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실제와 재현 간의 어떤 관계를 그 상관관계를 되게 증명해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정체성 그 자기의 영화적 정체성 그리고 그 민족적 정체성 이거가 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뒤범벅되어 있는 이유도 잘 설명이 돼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논문으로 쓰고 싶어요 아주. 네. 아 이거 네. 논문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거 기억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냥 기억을 다룬 문학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잖아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어쨌건 그 같이 마들렌과 홍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기억을 넘어가가지고 계속 의식 속에서 자기가 떠올리는 의지도 없이 무의지적 기억에서 계속 기억이 다가오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좀 재밌는 게 그걸 영화로 번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인물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공간이 옮겨지는데 그 공간에 따라서 기억이 매개되는 거. 맞아요. 이게 무의지적 기억을 맞아요. 시각적으로 번역하는 듯한 느낌을 줘가지고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게 또 카메라가 네, 따라가요. 그렇게.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그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촬영 감독 이제 박홍렬 님이라고 촬영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 이 영화가 시간을 성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는 게 그 공간, 이제 궁전 같은 공간에서 이제 과거의 멕시코 역사와 그 현대 공간을 같이 보여줘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네. 일종의 이 감독이 시간을 바라보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이미지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고 그거는 그 이 감독이 시간이라는 게 과거는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기억이나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게 되게 일반 성형적인 영화들이랑은 다르고 그거를 내러티브의 성형적인 내러티브로 쓰지 않은 게 좋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시점이 지평선 넘어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의 한계는 지평선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세계 바깥은 이미 현재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현재에서 내가 그 회상을 하고 있는데 회상하고 있는 것은 내 기억이 닿는 한계에서만 이렇게 회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이미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공간. 아, 네네. 네, 낮인데 여기 안에는 네, 맞아요. 가공의 시 공간인. 그래서 마그리트 그림 중에 그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위에는 밤 안에 있는데 낮은 하늘, 땅 아래는 낮은 그림이 있어요.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초현실의 회화 중에. 저도 좀 다른 데서 이 영화가 많이 참고한 것 같은 게 이 영화 자체가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경향이 이게 초현실주의 사조의 기법이었던 자동기술법을 영상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이게 거리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면에서 좀 많이 느꼈고 또 이 사람들을 실종 상태로 표명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부감으로 잡은 텅 빈 거리 이미지가 이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준 화가 중에 이탈리아 화가 조르주 데 키리코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암울하고 몽환적인 해아를 많이 그렸는데 그거랑 가장 비슷해요. 그 이미지가. 그 아까 방금 얘기하신 그 광장의 그 이미지가 미셸 프랑코라는 감독의 뉴오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에서는 한번 등장해요.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갑자기 죽고 있는 장면이 그 몽타주로 등장하는 게. 근데 이게 구스타포 디아스 오르다스라는 그 멕시코 독재자가 1968년 시위대 강경 진압 사건을 했었대요. 그래서 막 틀라텔로코 광장에서 집단 학살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천 명 가까이를. 근데 그거를 현재와 다시 이어가지고 멕시코 역사 민중의 학살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초현실적인데 그래서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첫 번째로 민중이 학살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텅 빈 거리를 걷잖아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로 무더기로 쌓여져 있는 이미지에서 등장하는 이미지가 그 썩어 있는 바나나가 산처럼 쌓여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가브리엘 마르시아 마르케스라는 100년의 고독을 쓴 그 소설가인데 그 소설의 한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그 소설의 뭐 플랜테이션이 시작되는 마꾸누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 집단적인 착취가 이루어져요. 근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인이 노동자를 집단 학살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학살하러 그 노동자들이 그 노사 시위를 하려고 갔는데 다 죽어서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나나 열차 200행 그러니까 실제 단위로 치면 4km 넘는 기차에 시체들이 막 쌓여서 돌아왔다. 사실 실제 사상자는 얼마 없는데 마르케스는 이거를 거의 3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해서 나오는 그 마술적 리얼리즘의 규칙 같은 것들이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곤잘레스 이뉴이트 감독이 베니스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갑자기 이제 자신 앞에 놓인 길이 내가 이제 두고 온 과거에 두고 온 길보다 훨씬 짧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서 앞뒤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두 길 모두 찾기 어렵고 미로 같은 거고 시간과 공간이 맞물리는데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제한된 신경계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사람 사건들로 구성된 거짓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진실이 부족하고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다녔던 거대한 카메라 서랍 속에 찾기 시작한 그 감정의 진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경고를 미리 했어요. 나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 못했다. 그냥 현실과 상상 사이의 여정일 뿐이고 그리고 영화로서의 꿈은 현실적이지만 진실하지도 않고 둘 다 유동적이고 시간은 그래서 국경을 해독할 수 없는 두 환상 사이의 여정의 연대기다. 이렇게 영화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베니스에서 공개되고 나서 이게 두 가지 양상이 나왔다는 말이죠. 이 평점이 반으로 갈렸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크게는 작가적 야심이 발휘된 대작이었고 반대 의견은 자의식 과잉의 불친절한 실패작이다. 이렇게 반반이 갈렸단 말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혹평의 방점이 있다 봐요. 자의식 과잉이 맞아요. 자의식 과잉이어야 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메타적인 그 이야기 감독 본인의 그것도 있지만 영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메타적인데 가령 그 아까 김평님이 그 쌓여있는 그 무덤 시체들 이야기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그 빛이 조명으로 영화 현장의 조명으로 바뀌고 한 사람이 갑자기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 시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일어나서 엑스트라로 일어나서 담뱃재가 떨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막 다 와해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현장 과거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과 얘기하던 자신이 이 역사적인 현장이 영화의 현장으로 변해나가는 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막 어떤 영화적인 자기적인 편집 연출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가령 파티장에서 자기 딸이 자기에게 아빠 이 음악 생각나? 하면서 막 그 음악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파티장의 음악 자체가 변해요. 네, 맞아요. 그 딸이 말한 걸로. 그런 방식? 막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이 영화가 영화이고 이 편집술들이 사실 다 편집술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넘어가는 거, 이 영화가 구성되어 있는 어떤 장면들의 구성 그리고 이 장면들의 구성이 결국에 지칭하는 어떤 총체적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재현물이다.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라서 이 사람이 자기 기억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기억을 풀어내고 있는 어떤 재현 서사들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지 굉장히 진솔하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의식 과잉 맞다. 그래야지 나타나는 탄생할 수 있는 영화였고 그래서 전 더 재밌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자의식 과잉이 사실 이 감독의 시베리오라는 감독의 우울과 권태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울증, 멜랑콜리라는 것을 원래 그 어원상 따져보면 그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투사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계속 미쳐가고. 근데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것들을 다시 다른 자리에 옮겨놓은 거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우울증적인 상태가 이 영화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 과잉으로 비춰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가지고 이 영화의 자의식과인 정도는 본인이 계속 대사로 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잊힌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우울증적이어야 된다는 감정의 선언 같기도 해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얘기하죠. 이 바르도라는 게 불교, 티벳 불교 영어예요.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생사를 넘나드는 중간적인 존재, 이승과 저승의 중간계. 네. 과도기 또는 한계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 작품에서 뭐 또 이제 다루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네. 그 실베리오가 지하철에서 이제 도롱뇽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멕시코 도롱뇽인데, 네, 아울로틀. 네, 그게 멕시코 도롱뇽은 유형 성숙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유형 상태에서 성장을 멈추고 생식기만 성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한국에서 우파루파라고도 불리는 그 멕시코 도롱뇽인데, 이 도롱뇽을 실베리오가 들고 있으면서 좀 성숙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어른인 실베리오를 잘 나타내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실베리오는 정신적으로도 계속 현실을 회피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그런 미성숙한 인물을 잘 표현한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성글라리스스 그 연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 멕시코의 역사를 마주치게 되는 그런 것과 바꿔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로틀 자체도 이게 태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랑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참고한 영화가 두세 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영화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보이체크 아사라는 폴란드 감독의 사라고사 마뉴스크립트라는 그 작품이 있고, 또 하나가 그 소콜로프라는 그 감독의 러시아 방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방주는 원테이크 영화거든요. 원테이크 영화가지고 하나의 그 궁전 같은 것들을 카메라를 계속 훑는데, 그 궁전 안에 방 하나하나가 다 러시아의 역사의 한 공간을 담은 거예요. 근데 그게 원테이크예요. 원테이크예요. 그래서 그 소콜로프라는 감독의 그 공간 구성이 여기서 계속 궁전으로 반복되면서, 궁전에서 어느 방을 이렇게 카메라로 넘어가면 그 카메라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장면을 넘어감으로써 다른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방을 찍는 방식을 이 감독이 이렇게 이어받았고, 두 번째로 이어받은 영화 사라고사 마뉴스크립트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보이체카스라는 감독이 찍은 다른 영화인 모래시계 여왕과 더 그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래시계 요양원에서는 그 아버지가 무슨 요양원에 갇혀 있는 영화인데, 그 아버지가 계속 시간을 뒤로 돌리는 영화예요. 죽기 직전에. 네. 그래서 요양원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들도 그 시간을 계속 뒤로 돌리는 여정에 계속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과거를 무의지적으로 계속 기억하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때도 유태인 공동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아이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몸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그냥 계속 식탁 밑으로 들어가요. 그 유태인 공동체를 피하려고. 근데 그때 식탁 밑을 열자마자 카메라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 군중신이 나오거든요. 아, 거기서. 그런 방식으로 이 촬영 방식들을 참고를 하면서 역사를 어떻게 카메라를 매겨야 되는가, 다른 역사적 공간을. 사실 역사적 공간을 카메라를 매기하는 건 인과성에 따라서 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몽타주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진 것들을 억지로 이어붙일 수 있는 건데, 이 감독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화를 구성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그 군중신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 요양원에서 그 되게 그 심도가 깊고 어두운 공간을 비추는 장면, 비추는 그 유태인 공동체를 비추는 장면인데, 그 영화의 미장센을 되게 따라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폴란드의 역사를 재유하는 작품이거든요, 이 모래시계 요양원도. 그래서 이 감독이 진짜 많은 텍스트를 참고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원정이님 혹시 그 외에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그 비자 입국 심사 때. 입국 심사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여태까지는 뭔가 멕시코인과, 그러니까 절대 그 미국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자신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어떤 경계선에 있었었거든요. 분명히. 네. 경계선에 어떤 위태롭게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어디에도 하나에도 압착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그렇게 존재해왔는데, 입국 심사 때 다 누구나 돼요. 엄청나게 다 엄청 긴장하잖아요. 특히 미국 들어갈 때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에서 자기 오원 비자니까
미국을 집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러잖아요. 그 의심사자가 네. 거기서 엄청나게 너무 심하게 발끈하면서 막 이제 막 그들과 싸워서 나가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 근데 너무 사실적이다라고 생각이 엄청 들면서 아 자신이 집으로 부를 수 없음. 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덤 위에서 역사적인 인물이랑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도 넌 뿌리가 없잖아. 네 맞아요. 뿌리가 없잖아. 너 심지어 내 자식보다 네가 더해.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뿌리 없음에 대한 것들에,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사실 신화이지 않나? 근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우리 사실의 일상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그것들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입국 심사 장면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공감하면서 너무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하늘색 옷을 입은 군인들이 와서 끌고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첫 장면에 나온 그 군인들이잖아요. 그 첫 번째 그 뛰어나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궁전 안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두 파의 군인들이 네. 그 중에 한 파일 거예요. 그 때는 과거의 멕시코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연출이 완성됨으로써 네. 결국 이 사람이 그 입국 신사를 거절하고 난 다음에 결국 과거의 그 멕시코의 핏줄에 의해서 끌려나간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멕시코 민족하면 멕시코 민족하니까 얘기 생각이 되는 건데 민족이라는 것이 상상된 공동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그 상상된 공동체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영화, 신문,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1920년대 당시에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인쇄물 혹은 영화들이 동서부를 넘나들면서 하나의 시공간을 구축했다. 그 나라를 했는데 그때는 몽타주로 이어진 거잖아요. 서부하고 동부가. 근데 이거는 하나로 이어짐으로써 상상된 공동체를 자기 자신이 구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몽타주를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카메라를 하나로 이렇게 유려하게 임으로써 과거가 막 등장하고 미래가 막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혼재된 시공간을 통해서 상상된 공동체란 무엇인가 민족이라는 그런 것들을 또 질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아까 그 얘기하니까 1시간 40분쯤에 그 텅 빈 거리를 걷고 있는 바르도의 이미지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노의 일식에서 마지막 엔딩 시퀀스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현대인의 비어있는 허무한 마인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어쨌건 무엇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사실이 될 수 있는 그 경계를 계속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거는 저거만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에 끝까지 다 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엔드 크레딧 완전 끝 부분이요. 다 올라가는데 약간 누군가가 휘파람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음악 다 끝나고 조용했을 때 고요할 때. 약간 이게 이제 주인공 실베리오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한 노래나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그건가요? 설마 초반에 나왔던 마테오가 나오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마테오가 막 다시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 루시아랑 실베리오랑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마테오 얼굴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루시아가 휘파람 부르면서 다시 넣거든요. 아마 그건가요? 다시 찾아봐야겠어.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중간에 그 발이 이렇게 구멍 뚫린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스로 예수라고 상징을 하는 건데 그런 자의식 과잉들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예수라고 여기는. 그리고 중간에 유색인종 예수 얘기 나오지 않나요? 중후반쯤에? 맞아요. 있어요. 네네. 저는 그 무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전 예수님이 예수라고 생각 안 해봤고 그 자기 혼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신을 그때부터 자기가 실베리오가 두 명으로 아예 한 화면에 같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수 상태인 상태에서 딸이 자신을 대신해서 수상소감을 하고 그걸 봤을 때 그 무대에 그냥 고정되어 버리는 그 상태. 뭔가
저는 그걸 그냥 고정돼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실베리아 어떤 상황이나 상태로 봤는데 그거를 또 예술 모티프로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럼 정말 자의식 과잉으로 보겠다. 그럴 수도 맞아,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아마 이제 평론가들 중에서도 아마 이제 미국 평론가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미 로튼토마토는 특히 더 다양한 게 인종도 다양하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백인층이 좀 아 한때 많아가지고 다양한 인종을 받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루토토마토에서도 아마 그런 지점을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역시 그렇게 높은 루토토마토 지수를 받지를 못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약간 특히 베니스면 네 맞아요. 이탈리아잖아요. 네. 터키도. 그러니까 스스로 예술이라고 칭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된 창작의 룰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건 그 TMI인데 작년도에 그 아멜리 노똥바란 프랑스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1인칭 소설 썼다가 프랑스에서 욕 오지게 먹었어요. 그거 넷플릭스에서도 비슷한 게 하나 있었긴 했잖아요. 그 네, 예수 맞아요. 관련된 거기가 예수가 막 동성애자였나요? 아마 네 맞아요. 그거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했다가 이제 한번 작살났던 네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아무리 자의식광이더라도 예술을 칭하진 않았거든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런 네.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일부 평론가 쪽에서는. 네. 그리고 또 전작의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반복되지 않나요? 그렇죠.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오는 새라든가 그렇죠. 무언가 쌓이는 이미지라든가 유성이 날아온다든가 이런 것들. 네, 저는 제목의 의미랑 좀 연결지어서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실베리어 두 명이 손을 맞댈 때 자기를 본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드디어 이제 자기를 마주 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루도라는 게 결국엔 중간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각각 그 두 명의 인물은 삶과 죽음을 상징하고 이 둘이 손을 맞대는 거는 이 감독이 삶이라는 거를 죽음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으로 본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동의. 그 다음 시퀀스에 갑자기 의문의 동상 운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손 같은 거 맞아요. 네. 그게 8과 2분의 1에서 맨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사실 확인 틀리면 정정. 정정. 네. 그래서 삶과 죽음. 상과 죽음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동상 운반하면서 자기 자신이 작가로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생각도 네.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다시 한번 뛰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용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이 영화는 데칼코마니처럼 접혀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오프닝 이게 되게 파편적이고 뭐 성형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은근히 수미상관 구조예요. 그렇죠. 네, 은근히 그런 구조. 구미 그림자로 시작해서 그림자로 맞아요, 끝나게 맞아요. 나고.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시작된 대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시작되기 전에도 그 첫 지하철신이 반복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처음에는 그때 동룡을 찾았어 하는 건데 이제 도롱뇽을 놓아주면서 끝나는 거죠. 아, 네. 결국 그가 죽었는지 깨어났는지 짐을 지고 사는 방법을 배웠는지 사실 이제 불분명한 채로 끝나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버린. 다 네, 맞아요. 다 아무튼간에 자기 아까 전에 그 영화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히는 아는 자기도 확답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화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냈다. 아,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아 참고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촬영상 후보 하나밖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아, 참고로 이 촬영 감독이 다리우스 콘지 촬영 네, 감독인데 네, 이 맞아요. 잠깐만 요것만 마무리하면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뭐 델리카트스 사람들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있었고 세븐이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아마 봤을 영화고 미드나잇 인 파리 아무르 뭐 최근엔 또 봉준호 감독과 함께 옥자 옥자도 있고 미키도 이제 작업 중이죠. 네. 그래서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도 사실은 뭐 이미 뭐 많은 굵직굵직한 영화들이 해온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촬영 1순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작품들 예를 들면 타르,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 엘비스 역시 경쟁 중이다. 그런 후보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카데미 소식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